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베트남 여행을 와서 눈탱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보다는 제가 정보가 조금 더 많겠죠, 그죠? 네, 눈탱이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기에는 눈탱이를 두 군데서 맞는다라고 크게 분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한테 눈탱이를 맞는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 많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지에 와서 현지인들한테 눈탱이를 맞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사람들한테 눈탱이 안 맞기. 네,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치는 눈탱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행을 계획을 하고 내가 여행의 예약까지도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가?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날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 예약 같은 경우는 한달 후, 내가 한달 후에 여행 갈 거다라고 해서 한달 전에 예약하는 거랑, 석달 전에 예약하는 거랑, 비행기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항공편 먼저 예약을 하셔야겠죠, 그죠? 여행사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1인당 수수료를 조금 떼고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요즘은 항공편 예약하기 이렇게만 치더라도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날짜예요. 시간도 비슷해요. 근데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요. 이건 무슨 차이죠? 네, 그거는 항공사가 다른 겁니다. 저가 항공인가 아니면 국적기인가.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인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인가 아니면 서울에어, 부산에어, 뭐 이런 거, 진에어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저가 항공 아닌 거, 이런 거 서비스가 차이 납니다. 자리의 불편함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그런 차이도 나더라고요. 출발하는 시간도 국적기를 우선으로 두고 밀리는 것도 조금 덜 밀린다고 합니다. 네, 서비스의 차이, 그다음에 좌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맞게 이렇게 계획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시기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항공사 예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몇달 전에 예약을 하시면 이제 비용을 더 저렴하게 똑같은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호텔 예약도 빠르게 하면 되지만 호텔 예약은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보다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즘 사이트 많죠, 그죠? 그런 사이트 비교해서 또 어떤 호텔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같은 호텔이기는 한데 방의 퀄리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미리 한국에서 내가 묵을 호텔을 정해서 이제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격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가 정해지게 됩니다. 비슷한 가격에서 내가 열심히 찾아보면 좀더 좋은 컨디션을 찾을 수는 있지만은 가격이 이제 3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호텔의 5성급이다, 4성급이다, 3성급이다라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나고요. 또 리조트형인가 아닌가 이런 차이도 나고요. 똑같은 리조트야. 둘다다 좋아 보여. 그런데 한 리조트는 싸고 한 리조트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이제 주요 이제 관광지나 아니면 시내와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또는 공항과의 거리의 차이. 거리가 어때요? 시내와 멀면 멀수록 가격은 점점 싸집니다. 그 퀄리티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너무 시내와 멀리 가시거나 관광지에서 멀리 가시게 되면 이동 거리가 또그 길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비로도 많이 지불하거나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또 접근성이 안 좋다 보면 가는데 귀찮아서 또안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예약을 하시면 눈탱이를 안 맞습니다. 근데 직접 예약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개 하고 또 우리가 가서 밥 먹는 거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내가 뭘안 사도 기본적인 것만 딱 계산을 해도 한국에서 나오는 패키지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왜 이렇죠, 이거? 네. 대부분의 패키지 가격은 단체로 뭔가를 예약을 해서 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비슷합니다. 예약은 물론 여행사에서 호텔을 예약하는 거하고 개인이 예약하는 거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블록을 잡고 있는 여행사보다는 개인이 예약을 할 때는 조금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직접 예약을 하고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예약하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같은 시즌인데 내가 비행기를 직접 예약을 하고 호텔을 직접 예약을 했더니 3박 호텔에 비행기 값 하니까 1인당 거의 80만원 드네. 근데 패키지가 40만원도 안 하네.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패키지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패키지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한 7-8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지불하지 않고 오는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패키지가 그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돈을 쓰게끔 여행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내 선택하는 데 조금의 커미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행사의 마이너스 그 금액을 메꾸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겠죠. 나는 뭐 그래도 신경 쓰기 싫어. 내가 와서 막 굳이 이런데 저런데 찾아가는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패키지 투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키지 투어에 와서 적당한 돈을 내가 추가 비용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추가 비용을 예산을 잡아서 오셔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가이드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여행 상품을 찾았는데 너무 싸. 베트남 다낭 299,000원. 자기가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와, 나 진짜 좋은 상품을 찾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 와서의, 호텔이나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포함사항이 적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와서 조금,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패키지로 오더라도 조금 높은 가격의 패키지를 선택해서 오시면 포함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선택해야 될 게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 비용도 덜 들게 되고 호텔도 좀 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그 음식도 좀 더 좋은 식당으로 예약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부터의 눈탱이를 피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이 직접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귀찮지 않으시면 직접 예약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도 한국어 서비스가 되고 영어 서비스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어 가이드 눈탱이 치니까 안 돼. 그러면 로컬 가이드를 영어 내 좀 되니까 로컬 가이드 아니면 여기 로컬 가이드인데 한국어 말하는 친구들이 하면 눈탱이를 덜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비용 이 친구들을 이 베트남의 커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뭐 가이드에 따라서 뭐 로컬 가이드 현지 가이드는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로컬 가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눈탱이를 안 맞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직접 예약을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하게 되면 호텔도 제가 직접 예약을 하고 제가 친구들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직접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직접 예약을 했을 때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조심하셔야 될 게 환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캔슬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현지인들에게 눈탱이 안 맞기입니다. 자,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눈탱이를 여행 와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호텔 예약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다 하고 오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패키지 여행을 왔어, 자유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돌아다니다가 눈탱이 맞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교통편입니다. 교통편을 이용할 때 눈탱이를 맞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물건을 살 때 눈탱이를 맞는 경우 보통은 식당에 가서 눈탱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은 왜냐면 이 카페나 식당은 다 메뉴에 가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영수증 나올 때 내가 먹은 것들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만 한번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눈탱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이제 자유여행객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내가 예약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공항에부터 불안하시죠, 그죠? 예, 그럴 때는 베트남에는 그랩 어플을 깔고 오시면 됩니다. 그랩 택시를 타면 되는데요. 그랩 택시는 내가 그 지점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간단한 검색을 하실 줄만 아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격이 얼마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얼마 뜨기 때문에 그 뜬 금액만 딱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돌아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택시에서 눈탱이 맞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자, 공항을 가거나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가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호객행위 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대부분 눈탱이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우리가 그랩이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그랩 택시 이렇게 다가옵니다. 네, 그랩 택시는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내가 어플을 통해서, 그죠? 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불러야 오는 건데 자기가 먼저 그랩 택시라고 다가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눈탱이 맞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와서는 좀 이제 택시들도 안전한 택시들이 있습니다. 비나슨이나 마일린 이런 택시를 타게 되면 대체로 좀 안전한 편입니다. 녹색하고 또 하얀색 택시인데요. 이렇게 태극 문양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화살표로 태극 문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비나슨 택시나 그 다음에 초록색인 마일린 택시나 이런 부분들 이 아저씨들은 잘 그거 안 때립니다. 바가지 잘 안 때리고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짧은 길로 가달라 라고 했는데 로컬 가이드라고 한번 두 번 같이 탔었어요. 그런데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짧은 길로 가달라 그러는데 돌아서 갔다 이렇게 하니까 환불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좀 믿을만 합니다. 눈탱이도 잘 안 치고요. 공항에서도 보면 택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내가 직접 걸어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게 되면은 좀 눈탱이 맞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떨어지게 되면 그랩 택시비도 평소보다는 약간 같은 거리이지만 조금 비싸고 택시 요금도 조금 비싸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르게 눈탱이 맞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은 좀 피하기가 힘듭니다. 뭔가 물건을 사는데 내가 정확한 물건 가격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확한 물건 가격을 알면 이걸 어느 정도 깎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바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 내가 물건 가격을 전혀 내가 조사도 안 해보고 왔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첫 집에서 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고 깎아보고 다음 집 가서 또 똑같은 제품을 물어보고 깎아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깎아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감이 옵니다. 이건 어느 정도까지 깎아주는구나 라고 해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깎아달라고 했는데 선뜻 깎아줘요. 그럼 좀 더 깎아보셔도 됩니다. 더 깎아보시고 또 그것도 해줘요. 그러면 더 깎아보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흥정에 대한 우리만의 그런 뭐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한 번 더 깎으면 이거 양아치지도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 반 불러보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돌아서서 한번 가셔보십시오. 잡으면 그 가격에 흥정이 되고 그보다 더 적은 가격에도 흥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뭐 과일을 사거나 물건을 사시더라도 네, 외국인이 있다고 하면 일단 높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깎아 보십시오. 그냥 얘들이 시장에 가게 되면 재래시장에 가게 되면 많은 높은 가격을 잘 못 부릅니다. 그래도 조금씩 깎아서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택시 얘기를 했는데 택시에서 이 사람 눈탱이 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비싼 가격을 불러 그러면 그때도 깎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거나 경찰 불러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여행의 시작부터 힘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온다고 해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눈탱이를 맞을 것 같다 현지인에게 맞을 것 같다 그럼 그 눈탱이 맞는 가격도 깎아줍니다. 얘들이 신기합니다. 그것도 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흥정을 하고 깎아 나 이거밖에 못 주겠다 내가 먼저 뻗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깎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현지인에게 맞는 눈탱이를 조금 축소 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여행을 와서 눈탱이 안 맞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 이 자세한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으로는 너무 짧은 것 같네요. 다음에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